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영화무역 준비를 하셨는데 영화무역이 스카 코퍼레이션을 인수 후에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얘기를 깔아놨습니다. 그 장이 급락하기 전에요. 나스닥이 2.75%인가 엄청난 급락을 했죠. 나스닥은 이제 2020년 3월 달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이어진 상승세, 2년 동안의 상승세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그 전에 한 번, 그 2주 전인가? 한 번 얘기 드렸죠. 20주선이 깨고 내려왔을 때 주 초에. 그래서 주중에 빨리 회복 못하면 이거 지금 그동안의 규칙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주에 바로 주 초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회복해서 살았지만 결국 2주 뒤에 결국 두 번 두들기니까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 조정세에 들어선 것이죠. 후폭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후폭풍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나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이나 뭐 프리포트 맥모라냐 이런 주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영풍이라던가 그리고 저기 뭐 저런 거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네. 풍산이라던가 고려한 소개시켜 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금요일 날 얘기 드린 건 뭐였죠? 금요일 날 얘기 드린 거는 결국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의류 업종이 2021년도에 다들 안 강할 줄 알았으나 강했죠. 그 FNF를 비롯해서 뭐 크리스 FNC나 이런 골프복에 특화된 기업들은 더 강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집콕을 하는데 왜 의류주가 강한 것인가? 그럼 집콕을 벗어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가게 되면 주시장도 반대로 보겠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줄 알았더니 위드 코로나가 되려고 하니까 물가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안 좋아요.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막 그 우리나라 확진자 7천 명이고 전 세계가 지금 4배가 확진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던가 지금 뭐 보여드린 뭐 저기 그 화상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은 회사들 급락하는 거 다 보여드렸고 우리나라에서도 CGN 같은 진단키트 급락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한 것들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근데 대신에 위드 코로나를 결국 준비한다고 하면 그동안 강했던 것이나 혹은 계속 이어갈 것들은 더 강해져. 강할 수가 있겠죠. 펠로튼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소의 끝에 있는 애들이라 빠지는 거고 의류 업종은 그냥 강했는데 위드 코로나 때도 강할 수가 있는. 그래서 금요일날 미리 깔아놨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류 업종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강했는데 위드 코로나면 더 강해지죠. 옷을 입고 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그동안 2년 동안 너무 처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다들 저기 백화점에 명품 쇼핑하러 가고 있는 거죠. 도대체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뭡니까? 하루하루 대기표를 안 뽑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현실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여행을 갔으면 거기다 쓸 돈을 백화점 가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저 난리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여행 끌은 굉장히 또 끝에 있다. 완전 반대죠. 뭐 아까 전에 펠로틴이나 CJ나 이런 것들은 팬데믹의 시속 끝에 있는 거고 해외여행은 이 위드 코로나의 시속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속 끝에서 시속 끝을 바로 갈 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관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가 무엇인가? 그 중간에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옷이 그 굳이 골프복이 아니더라도 이 의류 업종 자체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때는 방어를 친 거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의류 업종의 흐름이 되게 좋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영어무역 한세실업 같은 OEM, ODM 그래프가 너무 이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베이징 올림픽 언제부터죠? 베이징 올림픽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원 아웃도어가 노스페이스를 우리 국내에서는 경기를 하는데 2월 4일부터 20일까지네요. 항상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나 보면은 뭐 선수단 입장식부터 해서 그 선수단이 중간에 입고 다니는 옷, 그리고 폐막식, 그리고 무슨 행사 전부 다 팀 코리아 새겨져 있는데 그거 그 위에 옆에 마크가 뭐가 달려 있나요? 노스페이스가 달려 있죠. 물론 이게 500억이든 뭐든 무료로 제공하는 거고 이게 무슨 저기에 도움 안 되죠. 실적에 도움 안 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팀 코리아로 인해 가지고 팀 코리아의 그 유니폼 로고를 박아갖고 지금 이런 그 신상 행사에 그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항상 지금 이게 베이징 2022 동계 올림픽 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꾸준히 계속해 몇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 선수나 해단식이나 이런 거 보세요. 영상 전부 다 노스페이스 팀 코리아 복 입고 나오죠. 지금 그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이에요. 베이징 2022 올림픽도 2월 4일부터 20일간 벌어지는 이 국제 축제에 또 노스페이스 그 옷이 국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 계기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 수혜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저기 뭐 요런 라인업 자체가 동계에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노스페이스니 뭐니 그 파타고니아 무슨 다 그 브랜드별로 OEM을 제조를 하는데 OEM의 한계를 느껴서 브랜드 사업을 하고자 인수한 것이 스카 코퍼레이션이었고요. 스카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에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 부진을 겪었으나 지금 굉장히 좋은 회복이 되고 있죠. 물론 코로나19 때 있던 그 자전거와는 다른 쪽입니다. 코로나19 때 뭐가 떴냐면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는 나머지 배달이 지금 보면은 배민이나 요기요 그 라이더 보시면은 처음에 스쿠터가 있었는데 스쿠터가 있다가 전기 자전거가 있다가 이제 킥보드 배송이 있다가 도보 배송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킥보드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 이런 뭐 작은 자전거들 요런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스카 코퍼레이션은 굉장히 프리미엄 산악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아 코로나19 때 뭐 미국도 도어 대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생겼고 근데 지금 중국도 배달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그 회사 말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막 불리우는 거를 그 마케팅을 삼았잖아요. 근데 그 배달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전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죠. 근데 스카 코퍼레이션은 1958년도 스위스 프리버그에서 설립된 하이엔드 바이크 브랜드예요. 딱 스위스 하면은 산이 생각나고 산 그 눈산을 오르는 막 산악 자전거 이런 거 위주니까 코로나19 때 별로 도움을 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근데 스카 코퍼레이션은 전기 자전거 사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별로 그렇게 실적이 타격을 안 입었다. 2013년에 스카 지분 20%를 460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추가 지분하고 경영권에서 1200억 원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50.1%로 지금은 자회사가 됐습니다. 산악 자전거에 특화된 경쟁력이 있고요. 스키 폴도 만들기 때문에 겨울철 스키 시즌에도 이 맞는 브랜드고요. 모터사이클도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이 바이크 시장에서 강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이 바이크 시장에서 강력한 두각을 나타내지만 산악 자전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바이크 시장 을 공략하기 위해서 독일 초고가 하이엔드 자전거 메이커인 베르가몬트를 또 인수했어요. 그다음에 호주의 셰퍼드를 인수했고요. 지금 이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카 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카 코퍼레이션 스위스죠. 그리고 하이엔드 자전거 메이커 베르가몬트가 독일이고요. 그다음에 셰퍼드가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이 그 브랜드들을 그 수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전거 산민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야외 활동이 다 차단이 되고 뭐 어떤 특별한 활동들을 못 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자전거 끌고 산행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 옷을 입고 등산복을 입고 산에 가는 혹은 뭐 골프 이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산린이랑 꼴린이가. 그래서 이 지금 자전거 업체들이 인수한 거 2013년에 미리 인수를 한 게 지금 이 팬데믹을 예상을 하고 인수했을 리는 없죠. 근데 네. 이 포트폴리오를 갖춘 게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산행이 많아지고 산악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배달 이쪽 비대면이 많아지면서 비대면으로 뭐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이런 부분에 딱 맞아 떨어졌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뭐 자전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의류 사업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실적이 호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다 보죠. 일단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VF 코퍼레이션이 인수한 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원 아웃도어가 운영을 하고 있죠. 자, VF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여러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는 하나의 브랜드일 뿐이고요. 노스페이스가 뭐 겨울철에 강자 뭐 이래서 뭐 이런 아웃도어들을 만들죠. 그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는 게 팀버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거는 슈프림이 있습니다. 슈프림은 젊은 층 MZ세대들의 굉장히 뜨거운
지지를 받는 브랜드고 스케이트보드 브랜드죠. 스케이트보드도 지금 뭐 그 하계올림픽이나 이런 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지금 임시 종목으로 막 들어갔다 왔다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게 되면은 스케이트보드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근데 슈프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힙합과 그쵸? 스케이트보드, 그다음에 어떤 랩, 그리고 뭐 그런 그 스티커들을 가지고 막 이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데코레이션, 노트북 같은 데 슈프림 붙이시는 분 많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힙한 브랜드인데 VF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던 팀버랜드나 노스페이스와는 굉장히 결이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VF 코퍼레이션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VF 코퍼레이션이 그동안 뭐 동계 이 동절기 복이라던가 이런 뭐 팀버랜드 같은 신발 이런 쪽에 집중했었는데 슈프림이라는 새로운 어떤 힙한 브랜드를 MZ세대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를 인수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를 하고요. 그럼 VF 코퍼레이션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새로운 그 어떤 브랜드의 벤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미국에서 2위를 하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옷을 보통 팔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네. 물론 이게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 파타고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옷을 이 자켓 하나 올려놨어요. 아웃도어 자켓을 바람막이 자켓을 올려놓고 이것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사실 필요 없냐고 봤더니 우리가 물론 친환경 공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 원자재를 이용해서 최대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옷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되게 된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이 자켓을 자주 사 입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북극곰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올렸어요. 블랙 네. 프라이데이 때 매출을 크게 올려야 될 때.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파타고니아 매출은 더 올랐습니다. 그 마케팅이 먹혀서. 하지만 그게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파타고니아의 어떤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파타고니아는 그런 브랜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컨셉, 그리고 요즘에 ESG 경영에 맞는 컨셉을 그 보유를 한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랑 굉장히 차별화가 됐다. 이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에서 활약하는 브랜드들의 어떤 인지도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엥겔베르트가 있죠. 엥겔베르트입니다. 엥겔베르트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독일에서 작업복 1위입니다. 그래서 작업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뭐 HDC 현산 문제도 뭐 그 대표가 나와서 사과했지만 댓글 보면은 결국 그거 노동자들 문제 아니냐. 시멘트 벽에다가 뭐 다 오물 바른다던데 그게 진짜라는 증언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거기서 막 노동자들 정말 대접해주고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건도 한번 있었잖아요. 학원 강사가, 1타 강사가 그 호주 노동자 그 비하해가지고. 근데 노동자 비하했는데 알고 보면 일용직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무시당하지만 거기서는 연봉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 호주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거를 이제 무시해서 난리가 났어요 또. 그리고 이 지금 그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막 시멘트가 묻고 더러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뭐 독일이나 호주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죠. 왜냐면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얇으면서 가벼우면서도 질긴 옷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 독일 회사가 그 운영하는 매장이 한 매장당 평균 5,000평입니다. 5,000평이면 이케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작업복을 만드는 회사가 저렇게 크다고? 근데 작업복이라는 것이 이쪽으로 연계가 된 거죠. 우리가 작업복이 노동자만 입던 옷에서 그거를 일상복으로 약간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아웃도어 브랜드보다 40%가 싸요. 그럼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보다 40% 싸는데 나는 지금 아웃도어 브랜드가 다 고만고만하고 똑같아 보여가지고 싫었는데 전부 다 무슨 패딩 만들고 이래서 싫었는데 그 브랜드를 딱 보니까 이거 뭐지? 약간 옛날에 안전지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보니까 약간 뭐 깡통 그 안전모에다가 안전복 특유의 그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퍼지고 이런 스타일.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냥 현진영 씨가 입고 나오던 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되게 특이하다 이래서 뜬 거예요. 독일의 작업복 1인데
작업복에서 이제 디자인을 가미해서 일상복으로 전환한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저기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다. 주요 고객사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루레몬을 또 잡았죠. 루루레몬을 잡았다는 것은 홈트레이닝 시장에도 굉장히 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등산복 아웃도어를 만드는 거나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에서 그 하는 옷인데 루루레몬 또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 뭐 에슬레저 룩이라고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복부터 아웃도어까지 그리고 작업복까지 노스페이스 같은 그 점퍼까지 지금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세 시럽보다 강할 수가 있어요. 한세 시럽은 H&M, 자라 그리고 그 SPA 브랜드들 위주기 때문에 SPA 브랜드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게 되면 굉장히 약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VF 코퍼레이션을 비롯해서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지금 루루레몬, 뭐 엥겔베르트 이쪽을 보면은 너무 다양한 라인업들을 갖고 있어요, 고객사가. 그래서 어떤 그 변화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의류 OEM 업체들 대부분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한세시럽의 본거지도 베트남이고요. 나머지 세아 상역도 그렇습니다. 비상장에서. 근데 지금 이 그 유일하게 영업 무역은 방글라데시예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의 성기혁 회장이 이미 20년 전에 여기 진출해서 여기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그 본거지를 두고 있다는 게 또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중국에서 그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인건비가 높아서 다 베트남으로 이전했는데 베트남도 지금 제2의 중국으로 뜨고 있거든요. 박항서 감독이 월드컵 뭐 그 진출시키면 이제 더 부흥이 되겠죠, 베트남을. 그래서 지금 이제 베트남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로 가는데 이미 방글라데시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뭐 셧다운되고 이런 상황에서 빗겨나갔다. 그런 게 굉장히 강점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가 원부자재랑 운임 상승 뭐 일부를 부담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아웃도어나 요가복, 룰루레몬은 요가복계의 샤넬이고요. 엥겔베르트 같은 건 독일의 작업복인데 뭐 저렴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작업복, 우리가 그냥 인부들이 있는 작업복에 비해서는 디자인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비싸죠. 그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는 원래 아웃도어 가격 자체가 비싸고요. 예. 그럼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가 굉장히 비싼 원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이 직접 그 원사 회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뭐가 좋냐면 영업무역이 아무리 여기서 굉장히 OEM 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자리를 매김했다고 해도 원사 입장에서는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이 거기서 하는 입김하고 영업무역이 하는 입김은 달라요. 원사 입장에서 밸류체인의 최상단 우두머리에 있는 회사한테 잘 보여야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건 그냥 극단적인 얘기인데 영업무역이 마음에 안 들어도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의 그 줄을 대기 위해서 영업무역을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가 선정했다고 하면 여기 우리 노스페이스에 납품하게 그 원사업자 여기 좀 주세요 하면은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사람의 입김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회사에서 원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업무역에 대준다. 그러니까 영업무역은 굳이 지금 원사 가격이 오르는데 국제 면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국제 면허 가격이 올라서 원사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막 힘들게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주죠. 거기다가 운임. 지금 뭐 H&M을 비롯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계속 그 컨테이너 운임비스가 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항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와서 막히고 그다음 배가 계속 밀려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비행기로 돌릴 수가 있어요. 너무 무거운 건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는데 작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 특히 의복은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돌렸냐? 항공 특송으로 다 돌렸죠. 근데 항공 특송으로 왜 비행기로 안 가고 다들 배로 갔었냐? 그런 컨테이너에 실어서 비행기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죠. 근데 네. 비행기가 훨씬 비싸기 때문인데 지금 해상 화물이 워낙 막혀가지고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값을 누가 되냐? 그 대한항공한테 나왔잖아요. 항공 화물 운송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비행기로 가니까 항공 화물 가격이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오른다. 근데 그걸 누가 대주냐? VF 코퍼레이션,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이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일부를. 그럼 영업무역은 지금 원부자재 가격은 원사 업체를 얘네가 선정해서 줬죠? 거기서 제일 싸게 받아들이는 업체를 을의 입장에 있으니까 걔네가. 그래서 갑질을 한다기보다는 제일 좋은 그 품질에 제일 싼 가격에 그 원사 업체를 선정해 주죠. 거기서 원부자재 가격 절감하죠. 그리고 항공 특송으로 그 옮겨야 되는데 거기서 일정 비용 대주죠.
그럼 영업무역은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의류업체에 비해서 돈이 많이 절약돼요. 돈이 많이 절약되고 최종 수요에 있는 쪽은 잘 되고.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는데 최종 수요 쪽은 잘 되고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버리면 이걸 옷을 더 입고 나간다. 작업을 더 하니까 작업복 있겠죠. 그리고 놀러 더 나가는데 추우니까 등산복 있겠죠. 그리고 뭐 루루레몬 같은 경우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홈트레이닝 하다가 에슬레이저를 입고 나가서 밖에서 활동하려고 하니까 이거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전방 산업이 잘 되는데 거기서 마진이 좋아지니까 영업무역이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가 흐름하고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VAF 코퍼레이션 루루레몬은 지금 그 미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갔어요. 루루레몬은 지금 2021년 20년 3월 달 210달러에서 지금 485달러를 두 배 이상을 갔다가 이제 조정 받고 있는 것이고요. VAF 코퍼레이션은 뭐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크게 오른 건 없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영업무역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 네. 2020년 3월 달 이후에 이 아까 루루레몬이 오른 것이라던가 물론 루루레몬이 비중이 적습니다. 루루레몬이 오른 것이라던가 VAF 코퍼레이션 버틴 것보다 얘네가 2021년에 간 게 없어요. 간 게 없는데 여기 보면 박스권을 뚫고 있죠,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는 모습이냐면 전혀 그 분야는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은 TSMC라던가 보세요. TSMC처럼 2021년 내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우리 업체에서는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이런 거.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장비주로 오잖아요. 장비주로 그 순환매가 왔는데 대부 마그네틱 같은 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다 이렇게 됐죠. 네. 2021년에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가 거기서 터트리면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TSMC든 대보 마그네틱이든 지금 영업무역도 그 부분이랑 똑같죠, 지금. 1년 동안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박스권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그렇죠? 아까 대보 마그네틱이나 TSMC에서 본 것처럼 그 전에 이전의 상승폭만큼 네.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15년도 전고점 도전까지도 가능하죠. 2021년에 한번 그렇게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해서 한 번 더 접었어요. 한 번 더 접었는데 마치 뭐 종이학 접기를 하는 축구선수처럼 한 번 더 접었는데 이제 슈팅을 때릴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슈팅을. 자,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져서 2015년도에 전고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